시부 아라스가 날카로운 칼날로 달을 침범하고 있다. 전쟁 지능 시설을 공격하고 있어. 승천 차원 내에서 병력을 집결시켜 얇아지는 댐을 긁어내고 있다. 숨길 생각도 없나 보군. 힘을 과시하려는 거겠죠. 어디 한번 해보라지. 병력이 대응하기 전에 종속 지능의 핵을 회수할 거다. 넘겨줄 수 없어. 오늘 시부 아라스는 패배할 것이다. 소자, 이번 전략은 타격과 획득이야. 군체를 좀 때려주고 종속지능도 잔뜩 가져오라고. 물론 목숨도 보존해야지. 비밀 석탑. 분노의 자손을 말살해라. 그럼 석탑이 약해질 거다. 아라스는 날카로운 전략가 아닌가요? 승리하기에 충분한 병력이 있는 듯한데 왜 망설이는 거죠? 차원 사이로 무언가를 이동시키려면 굳건한 의지가 필요하지. 의지가 있다 해도 위험하고. 그렇다면 군대를 보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겠군. 거의 그렇지. 하지만 카이아틀은 그걸 목격했다고 하더군. 토로바틀에서. 왕좌 세계에서 오는 걸까요? 아니, 이 경멸자들은 승천 차원을 지나온 게 아니야. 바로 여기서 부활했다. 씨, 나를 콘솔에 좀 연결해 줄래?
거의 선사시대 수준인데? 끝도 없이 데이터 속에 데이터가 있어. 대체 누가 이따위를 설계했지? 라스푸틴이 했군. 이제 알겠어. 보안이 무효화되고 있어. 비밀 석탑이 또 있다고? 아니, 어두운 존재가 이곳에 스스로 속박되어 있다. 군체는 아니다. 종속지능과 연결되길 원하는군. 수호자, 시간 없어. 경비를 쓰러뜨려. 내가 금고를 열게. 우린 그 종속지능의 핵이 필요해. 이 기술은 무기인가? 아니요, 모든 종속지능에는 기억 중추가 있어요. 이건 말라하야티예요. 라스푸틴이 가장 아꼈죠. 수제자 같은 존재였어요. 그렇다면 이 종속지능이 답의 원천이 될지도 모르겠군. 경멸자가 오염시키기 전에 우리가 손에 넣는다는 말이지. 여기 있다. 경멸자의 정신이 속박되어 있어.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군. 가라 수호자. 지체 없이 제거해라. 저 방어막은 나노 스크린이야. 공격을 대부분 막아내고 있어. 전력을 급증시키면 차단할 수 있을 거야. 아래서 사수로 대장 노릇을 했었지. 이곳에서 시부의 통제로 연결되어 부활한 존재다. 시부의 의지를 종속지능에 행사하기 위해서 말이야. 에라미스의 가문을 더럽히기 위해. 이건 절박함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야.
처벌이다. 그래도 이 승리로 시부아라스가 달의 경멸자들에게 힘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을 거다. 당분간은 그러겠죠. 말라야티의 핵을 챙겼어요. 이제 탈출할게요. 가라. 내겐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의문이 있다. 아마 시간이 답해주겠지.